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 교수로 있는 임창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아홉 번째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진화심리학의 대표적인 석학분이십니다. 전중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뇌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은 이런 어떻게 해당하는 뇌과학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왜에 해당하는 보다 어떤 궁극적인 진화적인 설명도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뇌는 무엇을 하게끔 설계되었는가를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모두 뇌가 무엇을 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를 하는 장치죠. 심장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피를 펌핑을 하듯이, 그리고 간이 해독작용을 하듯이 뇌의 기능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요, 외부의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외부로 산출하는 것이 뇌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소가 만들어 놓은 이런 푸짐한 변 무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소의 변을 보면은 누구나 얼굴을 찡그리면서 역겨워하는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당연히 소의 변은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의 변은 본질적으로 혐오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소의 변을 보고 낼 수 있는 반응은 수천, 수만, 수억 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의 변을 보고 어쩜 저렇게 우아한 자태를 갖고 있을까 하면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의 변을 보고 깜짝 놀라서 36개 줄행랑을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의 변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반응은 수없이 많은데 우리 종의 진화 역사에서 적절했었던 반응, 왜냐하면 변에는 여러 가지 전염성 병원균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게끔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게끔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적인 정보를 처리를 해서 적절한 행동을 만드는 것이 뇌의 기능이다라고 할 때 이 적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똥파리인데요. 이 똥파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변에서 꼬이는 작은 이런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똥파리 중에서도 수컷은 소변에서 암컷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암컷 똥파리가 오면은 교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의 변이 우리 인간의 뇌에서는, 인간의 뇌는 이걸 처리를 해서 인간에게 적절한 반응, 즉 회피하는 행동을 일으키게끔 혐오스러워하는 반응을 만들었죠. 하지만 똑같은 소의 변이 특히 수컷 똥파리한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수컷 똥파리한테는 소의 변을 보면 뭔가 아주 흐뭇한, 그렇죠? 뭔가 푸짐한 만찬인 동시에 뭔가 오늘 밤 로맨틱한 기회를 약속을 하는 이러한 소의 변에 대해서 뭔가 흐뭇해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죠. 즉 똑같은 환경적인 입력이 인간과 똥파리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환경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동물종에게 특정한 그 종의 보편적인 반응을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중에 뇌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진화 역사에서 가능했었던 수없이 많은 반응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즉 그 진화 역사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운데에서 우리 두뇌의 역할인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윈의 해답은 이러한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를 했다고 다윈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야말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귀여운 그런 대상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애벌레의 그 항문 부분입니다. 애벌레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뱀의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애벌레의 뒷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게 머리고요. 실제 머리고요. 요게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애벌레가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았으면은 새가 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오다가 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뱀인 줄 알고 착각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연한 변이라고 해도 뒷부분이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은 애벌레는 전혀 뱀을 닮지 않은 애벌레에 비하면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유전되는 변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효과를 준다면 그러한 변이는 점점 개체군에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는 별로 안 닮았습니다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뱀의 머리를 똑같이 닮은 뒷부분을 가진 애벌레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에 의해서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되는 변이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점차적으로 개체군 내에서 그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체군이 현재 처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바로 다윈의 주장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물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한 설계는 오직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잡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의 진화적인 기능을 물음으로써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심리적인 적응, 한마디로 두뇌는 달리 말하면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죠. 이런 심리적인 적응이 외부의 환경적인 입력에 반응을 해서 적절한 행동을 유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랑 마음은 사실은 똑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신경적인 토대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 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은 과거에 우리 종이 진화된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잘 수행하게끔 디자인이 된 것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약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갈라진 다음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된 농업사회나 수백 년 전에 시작된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의 마음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인간은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때 생존과 번식에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잘 수행하게끔 진화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렵 채집 생활 그 뭐 동굴에서 그냥 대충 먹고 자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많았겠냐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매우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상한 음식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잠자리를 구할 것인가. 한마디로 과거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적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뇌과학이랑 이런 진화적인 접근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친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너 그거 왜 샀어?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착한 친구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맛있잖아. 달콤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너는 왜 초콜릿 케이크를 사서 그렇게 먹고 있어에 대한 완벽한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Y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깝다는 의미에서 근접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쓰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먼 차원의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아까 근접 원인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은 요거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일까? 왜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하필이면 바로 그 시스템일까? 왜 초콜릿처럼 당이 풍부한 음식을 쓰다고 여기는 시스템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당이 풍부한 음식을 달콤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 전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 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 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이것이죠. 이러한 당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높은 에너지원을 좋아하게끔 진화를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 종의 진화 역사에서요 생마늘이 당이 풍부했다면은 우리는 아침에 그 학교나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생마늘을 한 다섯 알 정도 그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거나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몰래 생마늘을 하나 까먹으면서 아 너무 달콤하다,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 이렇게 흐뭇해하는 심리가 진화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교적 가까운,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개체의 일생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 어떻게 그 사람이 폭력적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도 하우에 대한 근접 설명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러한 폭력적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폭력적이 되는가?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더니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게끔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왜 안 만들어졌는가에 답해 주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화적인 설명인 것이죠. 들어서는 이런 진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신경과학을 접근을 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신경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뇌에서 얻어지네, 이런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이렇게 사후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존에 조직화된 이론 틀에서 선험적인 예측을 이끌어내는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죠.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는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에 대해서 이런 진화적인 시각을 도입을 해서 우리 두뇌가 어떠한 변화를 낼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세상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질투를 유발하는 단서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진화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질투랑 시기를 헛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옆에 친구가 시험에서 1등을 맞았다. 아 질투. 이거는 질투가 아닙니다. 시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어떤 더 우월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거를 부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시기고요.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이 질투인데요. 남성들은 성적인 부정, 즉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혹은 흠모하는 상대가 그야말로 어떤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부정을 저지른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남성들이 더 질투를 느낄 거라는 거고요. 정서적인 부정,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몰입을 할 때 질투를 느끼는 정도는 여성들이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왜 남성들이 주로 여성들보다 더 못 견뎌하고 질투가 날지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은 이거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자기 자식이 정말로 자신의 유전적인 친자식인 것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자식인지 옆집 우유 배달부의 자식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은 이걸 부성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남편은 그야말로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정성껏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남의 자식이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에 의한 질투는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서 더 강하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떤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게 되어가지고 다른 여성에게 자원이 새어나가게 된다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보다 그야말로 마음이 돌아선 다른 여성에게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여성들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괴로워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질투에 진화적인 성차가 존재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 혹은 정서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을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을 찌푸리는 정도라든지 땀을 흘리는 정도라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측대로 남성들은 성적인 부정을 상상할 때 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살을 더 찌푸렸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상상을 했을 때 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살을 찌푸렸죠. 그리고 강제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하게 합니다.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는 상상,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빠지는 상상.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괴로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인 부정을 상상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부정을 상상하는 것이 더 괴롭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성적인 부정이 더 괴롭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남성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상상을 할 때 남성의 뇌 변화와 여성의 뇌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탐색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이론 틀에서부터 선험적인 예측을 끌어내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로서 배란주기에 따른 얼굴 선호에 대해서도 이 측면에서 그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될지를 사람들이 선험적인 예측을 세워서 결과를 찾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성적인 얼굴은 예를 들어 눈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V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갸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이런 얼굴을 우리가 여성적인 얼굴이라고 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사춘기가 되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적인 얼굴 특성을 만듭니다. 눈을 크게 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게 하고 여기가 눈두덩이 도톰하게 되는 것 같은 여성적인 얼굴을 만드는데 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한마디로 비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100% 여성적인 얼굴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같은 조건이 같다면은 조건이 같다면은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히 여성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비싼 호르몬인 즉 면역 능력을 조건이 같다면 면역 능력을 떨어뜨리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감당을 할 만큼 그 사람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성의 얼굴이 여성적이라면 그 사람이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대단히 유의미하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컴퓨터로 만들어놓은 평균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이렇게 도톰하게 되고, 그리고 V라인이 되고 갸름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큰 것 같은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성적인 얼굴을 컴퓨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게 한 다음에 평균적인 여성 얼굴, 남성적인 여성 얼굴, 여성적인 여성 얼굴 세 가지 가운데 남성들한테 어떤 얼굴이 가장 성적으로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들은 여성적인 페미닌한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각이 지고요. 그리고 눈이 눈두덩이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요 위에 눈썹에 턱이 도출되게 하는 것 같은 한마디로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왜 얼굴을 남성적으로 이렇게 만드냐면요. 예를 들어 눈두덩이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턱이 발달하게 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남성들 사이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턱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꽉 깨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눈두덩이 움푹 들어가야 방어하는 데 더 유리하죠. 눈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남성적인 얼굴을 만들어서 이런 남성들 간의 그야말로 직접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한대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같다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싼 호르몬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주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해서 이런 비싼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정직한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평균적인 남성 얼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남성적인 얼굴,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은 약간은 나긋나긋한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만들고 세 가지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이 가장 매력적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어쨌든 마초적인 터프가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성들은 입을 모아서 가운데 터프가이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실제로도 여성들에게 물어보면은 여성들은 가장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터프가이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즉 평균적인 얼굴이나 심지어는 아주 여성적인 남성 얼굴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해요. 원래 이론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성들은 이런 나긋나긋한 남성의 얼굴을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꽃미남,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을 오히려 좋아하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성들은 한마디로 좋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은 남편과 함께 그 갓난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내야 되니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들과의 직접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야말로 터프가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남자들은 워낙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족에게 잘 헌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성들은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제공해주는 남자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는 많은 경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여성들은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있는 남자랑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남자 사이에서 타협, 절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애가 여성들의 그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가 배란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요.
배란죽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8일간의 배란죽인데 이 중에서 약 6일에서 7일 동안만이 이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은 상대방의 자식을 잉태할 수가 있는 그런 가임기입니다. 나머지 한 21일 정도는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의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 비가임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요. 아까는 그냥 여성들에게 평균적인 남성 얼굴, 남성적인 남성 얼굴, 여성적인 남성 얼굴을 보고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이런 약 6일에서 7일 동안에 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고 비가임기에 접어든 여성도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확률상 한 3배 정도 더 많았을 테니까 비가임기 여성의 선호도만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가임기 피리어드 안에 있는지 비가임기 피리어드에 있는지 나눈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한마디로 터프가이,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배란기,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고 약간 그 핑크색이 비가임기, 비배란기에 있는 여성들인데요. Y축의 길이는 그 남성의 얼굴이 그 여성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축의 길이가 길면은 그만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이라는 게 되고 Y축의 길이가 짧으면은 터프가이, 거친 남성형이라는 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그 유럽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Y축의 길이가 짧은 즉 터프가이 남성을 매력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이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나긋나긋한 이런 남성이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남성은 어차피 정의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15년, 20년에 거쳐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남편감은 아주 뭐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야심이 넘치고 터프가이 남성은 아니더라도 바람필 주변 머리도 없는 착실한 월급봉투를 월급봉투가 얇긴 하지만은 그 월급봉투를 꼬박꼬박 가져다 줄 수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해서 살다가 가임기에 접어들어서 즉 그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터프가이 남성과 바람을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터프가이 남성과 바람을 피워서 이 터프가이 남성의 자식을 이런 착실한 남편의 보살핌 하에서 키워낸다는 것이죠. 그 배란죽 이상에 거쳐서 여성들의 남성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인지신경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각각 가임기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터프가이 얼굴 그리고 아주 나긋나긋한 꽃미남 얼굴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역시 뇌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뇌의 변화는 그 여성이 배란죽 이상에서 가임기에 있는지 혹은 비가임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그랬더니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터프가이, 마초적인 남성의 얼굴을 볼 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비가임기에 있는 여성들보다 특히나 더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보상회로 얼굴 인식도 있지만 특히 위험 감수에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초적인 남성을 선호를 하면은 그만큼 위험을 더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남성과 성관계만 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성을 선택해서 남편으로 삼으면은 그만큼 더 이 남편이 제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을 위험성을 감수를 한다는 것을 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비가임기일 때보다 가임기가 되면은 이런 더 마초적인 남성에게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인지신경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뇌를 온전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근접설명과 그리고 궁극설명,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 어떻게와 왜를 둘 다 알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이 진화적인 설명이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어떻게 해도 중요하고 Y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뇌에 대한 그 연구는 반드시 Y에 대한 이런 진화적인 설명과 같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네, 아주 슬픈 제목입니다. 머리 큰 나는 왜 머리가 나쁜가입니다. 아마 대두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궁금해하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머리 크기와 지능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머리 크기와 지능,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절대적인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만일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강아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나보다 똑똑해 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는 나보다 지능적으로 열등한데 이것이 아마도 내가 얘보다는 머리가 크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굳이 그것을 이제 인간의 자만이다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뭐 대왕고래, 코끼리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뇌에 비해서 약 적어도 5배, 10배 이상 이제 사이즈 면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측정 도구로서 얘네들이 우리 인간보다 뭐 크기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그 뇌 크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몸 체중, 몸 크기에 관한 어떤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뇌 크기에 관해서 그 몸무게에 대한 비율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좀 그 좀 취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가을에 이렇게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숨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도토리 숨겼는데 찾아가는 그 다람쥐 있잖아요. 그 다람쥐가 사실은 그 상대적인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해 놓고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가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다람쥐 때문이라도 상대적 크기 자체가 뇌의 상대적인 크기 자체가 어떤 지능에 확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못 박아서 얘기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 특히 이제 진화랑 어느 정도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신 뇌 과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인간의 그 고위의 뇌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언어, 뭐 종합적 판단, 자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 이런 것들의 어떤 표면적 그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대뇌 콜텍스 피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고래가 주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딱 뇌주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이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과학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경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세포들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신경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결론 내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좀 비교를 해주실 때 뭐 아주 작은 다람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고래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 유인원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어떤 침팬지라든가 아니면 원숭이라든가 이런 유인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인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진화 과정의 어떤 이 라인에 있는 그런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좀 더 큰 뇌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중환 교수님. 대형 유인원 중에서 우리 인간은 단연 몸무게 대비 이 두뇌 용지역이 큰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랑 비교하면은 약 2.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와의 공통조상과 갈라진 이래로 약 200만 년 전부터 갑자기 2.5배 정도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침팬지보다 팽창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큰 두뇌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설이 이런 마키아벨리 가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동물들이나 자연환경, 뭐 홍수나 가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인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의도를 읽고 그리고 그거를 먼저 선수 치고 속임수를 먼저 저지르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야말로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를 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떤 두뇌 활동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가설이고요. 기타 가설들도 많이 있죠. 네, 결국은 머리가 큰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대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두 만세를 한번 외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사랑했던 설탕의 배신, 감각의 적응과 현대인의 부작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설탕 전쟁이다 뭐다 해서 설탕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훈 박사님, 예. 설탕이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나요? 뭐 중세시대, 이제 16세기 때는 처음에 사실 굉장히 귀한 그 재료였죠.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그 설탕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귀족들만이 이렇게 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이런 그 귀한 향료로 취급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귀한 종류였는데 심지어는 뭐 그 감기약으로조차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전종원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설탕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당을 포함한 이런 그 영양분을 아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단맛에 대해서 선호하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설탕을 이제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요즘에 식품에는 사실 설탕이 안 들어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대부분의 식품에 아니면 설탕이 이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현대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강연을 꾸준하게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지금 아홉 번째 들으셨는데요. 아홉 번 듣고 나니까 혹시 이런 허무함 같은 거 못 느끼셨습니까? 모두가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인 건가요? 사실은 요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뇌과학계 안에서 그러니까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좀 재미나게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재미나게 저희들끼리는 재미나게 얘기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근족 사례, 가족 사례에 관한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뭐 그 교도소에 갇힌 자기 가족을 죽인 그런 사람들의 피를 뽑거나 뭐 세포를 얻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분석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이제 실험 방법은 이래요. 그 일단 샘플을 모으고 물론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자기 가족도 있고 뭐 친구들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누가 누구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고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쫙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이제 이 그룹이랑 A라는 그룹이랑 B라는 그룹이랑 이제 다르구나 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열어보는 거죠. 아 A라는 그룹은 이제 대조군이고 B라는 그룹은 그러니까 사례를 가족을 많이 죽인 그 거기서 나온 그 그룹은 이제 뭐 실험군이고 그래서 실험군에서 유독 많이 나온 또는 유독 적게 나온 이런 유전자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분이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떠한 그룹 중에 특히 이제 몇
100개 안 되는 샘플에서 굉장히 그 가족 사례를 딱 링크된 연관된 그 유전자 발현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그래갖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본인인데래요. 그래갖고 너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족 사례를 하는 이런 유전자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발현하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 났나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 자기 가족력을 이제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5대의 뭐 증증조부가 자기 그 작은 고조 할아버지를 죽여서 뭐 어디다가 묻어버리고 뭐 이런 가족력들이 대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 책을 써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제 다른 뇌과학자들이 읽고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진화의 산물로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이런 유전자 발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 그래서 이후 태어난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또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세 분께서 상당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중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연구년으로 나가 계시다가 강연 때문에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구자욱 박사님께서는 대구에 계신데 대구에서 올라오셨고요. 우리 김태원 박사님께서도 안산에 계신데 안산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 제목이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입니다. 이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카오스에서 새로운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회자가 아니라 제가 강연자로 한번 나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